이제 학생 티가 나죠? 안녕하세요. 세종국제고등학교 2학년 정원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흔히 학업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뭐라고요? 정성. 정성? 정석. 네. 또 다른 분. 학업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응? 내신. 네. 좋은 답변입니다. 하지만 일단 학업하면 무엇이 떠오르기 전에 일단 직관적으로 좀 싫죠. 네. 그래서 제 제목 뒤에 점이 세 개나 있는 것입니다. 네, 점을 읽으실 때는 하고 네,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점은 아이디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학업에 대한 이야기죠. 이 테드의 주제가 점, 닷인 만큼 전 학생으로서 제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을 가장 먼저 스친 것은 점, 수였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죠. 점을 비우고 그 앞에 1이라는 숫자를 갖다 붙이면 이는 차마 부모님께 갖다 드릴 수 없는 그런 점수가 됩니다. 이런 점수 맞기도 힘들겠네요. 하지만 이는 성적 향상의 포텐셜을 보이는 그런 점수가 되며 이는 도달의 기쁨을 나타냅니다. 오늘 저는 제 학업 점수에 대한 점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웃지 마시고요.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나 이제 저럴 줄 알았어. 아니면 너 이제 괜히 겸손 떠는 거 아니야? 그럼 국제고는 어떻게 갔어? 저는 미국에서 2년 동안 생활한 경험이 있었기에 국제고에 올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영어만 잘했던 거죠. 저는 다른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기계적인 학습 스케줄을 따랐습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걸어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원 가는 길이죠. 그리고 학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행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숙제하는 길이죠. 그렇다시피 그 결과로 성적이 낮아진 것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좀 억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피곤함을 극복하고 무서운 밤길을 다니면서까지 공부했는데 말이죠. 떨어진 성적 그래프를 보고 나서 저는 학구열을 이렇게 내뿜으면서 학교를 다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열은 곧 식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돼서야 학원의 힘인지 성적이 올라왔긴 했지만 저는 중학교 3년 내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숙한 멘탈리티입니다. 성숙한 멘탈리티란 학업에 열의를 갖고 임해야겠다는 필요성과 자신이 주도적으로 공부하겠다는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멘탈리티가 중요한 이유는 아무리 외부적 요인이 작용한다 하더라도 내부적 성숙이 없으면 자신의 힘으로 성적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분들에게 공부에 최적화되어 있는 장소, 환경을 제공해 주신다 하더라도 성숙한 멘탈리티가 없다면 공부에 대한 강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이 돼서야 성숙한 멘탈리티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가장 큰 역할을 맡으신 분이 바로 제 1학년 담당 선생님이셨던 박진희 선생님이신데요. 네, 저 한결같은 미소가 잘 안 보이네요. 바로 매력 포인트입니다. 저 한결같은 미소가 바로 매력 포인트입니다. 박진희 선생님께서는 저의 성적 변화 하나하나를 절대 놓치지 않고 부모처럼 학업 고민을 같이 나누고 또 현실적으로 학업 성적이 왜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충고가 누적되다 보니 저는 공부만이 사회에서 승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죠. 저는 또한 교내 영어 관련 대회에 많이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얻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제고이다 보니 아무래도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인정받으니
저는 중학교 때보다 더욱 의기양양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중학교 3년 내내 씁쓸함을 제대로 느꼈기에 저는 어디가 부족한지, 저는 제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부족함을 보완하려면 노력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공부가 시작되면 제일 먼저 정수실 불을 켜고 들어가고 공부가 끝나면 제일 나중에 정수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당량을 정해서 그날 못 끝내면 밤을 새서라도 그날 다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기숙사 생활이다 보니 비록 학원이나 과외 같은 그런 지도 없이도 저는 성적 향상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숙한 멘탈리티를 가지려면 우선 자신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재능이 있고 열정이 있는 분야를 찾아 그것이 자신이 국어를 잘하든 수학을 잘하든 뭐 남들과 대화해서 그대가 사귀는 것을 잘하든 토론을 잘하든 교내 또는 교회 대회 참가에 우승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둬서 자신감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또한 학교 교육 또는 사교육에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학교에 등교하면서 가져가야 될 것은 책가방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신도 같이 챙겨야 합니다. 정신이 이렇게 코팅된 A4용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쓱하고 또 쓱하고 뺄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학교나 학원에서 강조하는 공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자신이 공부를 왜 못하는지 관심을 가지면 성숙한 멘탈리티를 기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결핍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다소 대립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이 어디가 부족한지를 알고 그것을 보완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만약에 성적이나 성격, 외모까지 완벽한 사람이라 쳐봅시다.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진짜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겠죠. 저는 들어올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을 것이고 들어온 다음에 맞다 이럴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어디가 부족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제 점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적이 안정권에 있다고 이대로만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과연 진짜 성숙한 멘탈리티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고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들의 성적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 먼저 안에 일어나는 내적 성숙에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그 성적이 0점이 됐든 100점이 됐든 학생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성적을 냈느냐가 중요합니다. 올라가는 자녀의 성적 그래프에 주목하기 전에 먼저 그 안에 일어나는 내적 성숙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